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Fear of Clown이라는 피에로의 이제 공포 그런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러시아어인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또 4가지 언어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스타트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작인가봐요. 벌써 들통났네. 엔터! 엔터를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의자가 스스로 움직였다고요? 아, 원래 의자 스스로 움직여요. 그런 거 어렵지 않은 거죠. 의자가 움직일 수도 있지, 자기 스스로. 그런 거에 여러분 너무 호기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원래 사물에는 영혼이 깃드는 법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아, ISM 공포 게임. 지금 시작해. 아, 근데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 우리 집 누가 왔나 봐요. 아, 밖에 보이지가 않은데? 아니, 곰돌아? 누가 왔으면 야구 배트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상냥하게 맞이합시다. 하지만 무게 없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이 캐릭터 많이 보이죠? 빔, 이게 숫자인 것 같은데 379 맞나요? 숫자가 맞나요? 모르게 일단 누구 왔으니까 문을 열어봅시다. 아무도 없네요. 뭐야, 괜히 쫄았네. 누가 벨트했는데? 누가 벨트했나봐. 새벽인데, 아니 새벽에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고 있네요. 이 시칼로 이제 그냥 좋습니다. 이걸로 그냥 좋아요. 벨치한 사람을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식이 나오면 그냥 저 화려한 칼눌림으로 이제 가요. 원래 제가 무기 있는 게임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기만 있으면 나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시칼 들고 이렇게 다니면 잡혀가는 각 아니냐. 와, 왜 담배 피나봐. 데드. 와, 근데 이러면 여러분들 좀 담배 기분 나빠서 좀 끝이 아닐까요? 그냥 죽음이야. 원래 담배 피면 몸에 좋지 않아요 이런데 저는 그냥 죽는데. 정말 좋은 광고군. 아, 남의 집을 벨트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시카를 들고 벨을 누른 순간은 이제 벨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살인 아니냐. 거의 계획적 살인범 아닙니까?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놈? 일단 예, 처음 하면 갑작지 모르죠. 일단 여기가 위나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위는 너무 어두우니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나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랑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나 처음 하는 게임이어가지고 계속 내려가 볼까? 언젠가 1층이 나오자. 너무 어두워. 다크니스. 누가 보면 거짓 살인마. 7층 럭키 세븐이죠. 와, 여기 왜 이리 어둡니? 사다리. 엘리베이터는 뚫려 있습니다. 아, 진짜 주인공이 살인마 같아요. 8층 한번 가볼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광대가 또 무서우시면 나를 보세요. 쩝쩝쩝쩝. 아, 우리 제이오님 좀 많은 응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왜 저건 말을. 뭐야, 방금 뭐 있었어. 하지만 쟤는 내가 싸움 이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세발 자전거. 띵동. 똑똑 메이가 왔어요? 안 나오네. 명암 설정은 어둡나요 너무? 그럼 내가 조금 밝기를 올려드릴게요. 나 여러분들을 위한 유튜버기 때문에. 됐죠? 물론 나한테는 밝기가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 벨소리가 다 다른. 이것만 문이 다른 것 같아. 안 열리네 근데. 아, 썸네일은 에일리언이에요? 그럴 수 있지.
자, 이거 타고 못 가냐? 세발 자전거 타고 시카 들고 복도 다니는 사람 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근데. 그치? 딱 세발 자전거 타면서 시카 들고 막 복도를 달리고 있는 거야. 와, 나였으면 진짜 신고했어, 바로. 진짜로. 아이, 깜짝이야. 벨소리가. 순간 내가 어, 강아지? 아까 무슨 강아지 사진 있었는데. 야, 문 열어! 강아지야? 교육을 못 받았나봐요. 저희 집 고양이는 문도 열거든요, 손님 오면. 약간 교육이 안 됐네. 아, 여러분들, 게임은 누가 했다고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잠시만, 여기 뭐 있는데? 아, 열쇠! 열쇠가 여기 있네요! 좋았어요, 이 열쇠. 이 열쇠로 저 위에 있는 문을 누르면 되겠죠? 여기 닫혀있는 문 중에 하나가 열리지 않을까? 아니고. 아, 내가 보기 저기야. 아, 구독은 홀수로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 이 문입니다. 열려라! 안 열릴 수도 있죠. 아, 아까 강아지 있었던 문! 아까 강아지 있었던 문에. 여긴가요? 아니네. 여긴, 여기다! 52호. 52. 여기에 들어가면? 나와. 걱정 마요. 전 수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봐요, 여러분. 어, USB가 있네요. 뭐야, 뭐야.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집인가, 이게? 이 집의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밖에 넘길 수가 없네요. 오, 피에로. 침대 밑에 피에로 그림. 어차피 피에로 아저씨가 굉장히 조금 운동을 했나봐요. 좀 쎄보이게 생겼는데. 이제 오류가 떴습니다, 페이지. 야, 잠시만. 이런 게임은? 이게 저장이니? 아니, 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가봐요. 모시모시. 뭐지? 카메라도 못 갖고 오고, 다 못 갖고 오네요. 쟤도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요, 여러분들? 에이, 설마. 괜찮아. 나는. 아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우원 감사합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우와, 사운. 오! 야, 오지 마. 와, 엘리베이터가 작동되는 소리. 조심, 조심해라, 조심하자. 나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나. 좋습니다. 자, 아시기. 찌르기! 찌르기! 제가 이래봬도 검도를 여러분들, 한 달 배웠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저는 무기가 들면 강한 남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칼 게임 엄청 많이 해봤어요. 푸르린? 아래 박보혜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푸르린? 고맙습니다. 잠이 와서 걱정했는데 푸리님 방송 보면서 잠이 깼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세요. 히읗 히읗. 그리고 그 뭐냐, 저가 또 겐지 자, 겐지 장인이죠. 제 류승룡 김오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은 원래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게임은요 누구나 겹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롤을 먼저 했다고 다른 사람이 롤 했다고 원래 롤은 이 사람이 하는 건데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임은 공유입니다, 여러분들. 신작 게임을 내가 먼저 했다고 딴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아울라스트를 제일 빨리 켰죠? 남들한테 하지 말라 할 수 없잖아. 아, 플로모님 어서오세요. 아, 나 여기 왜 이래 어두워. 아, 밝네요.
홍우진님 어서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하면 이 게임 누가 했다 이런 것들은 딱히 궁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피에로한테 안 죽는지나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 제작사는 왜 총알만 주고 나한테 총을 주지 않는지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려니 하겠는데 러시아어가 아닌데 읽을 수 있습니까? 아 봐야 진행이 되는구나. 이 소리는 뭐야? 심장 소리? 아 신천가 바람이군요. 누구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신다면 고통 없이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나온다면 고통 없이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엘베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곳이고요. 방금 여기 문이 열렸잖아. 원래 닫혀 있었는데 그럼 여기 한번 나가보자고. 그 아까 그 뛰어다니던 친구가 문을 피에로 여드름인가요 코에? 대왕 여드름을 제가 짜주는 게 아마 이 게임의 클리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에로의 뭐야? 아 깜짝이야 놀랐잖아. 이런 고물 TV. 여기까지인가봐요. 물론 제 목숨이 10층까지 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굉장히 깜빡거리는 클럽인가봐요. 여기가 1인 클럽. 역시 이제 클럽까지 1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눈 아파요. 이렇게 긴장이 될 때는 물을 조금 한 모금 마셔주면 좀 마음 편하다고. 뭐야 멈췄어? 뭐야 저기요! 한익님 어서와요. 야 피에로이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안돼요 안돼요. 구석탱이에 붙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주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돼지 삐에로가 있네. 줄여서 삐대. 그래서 삐에로 아이도 있나봐요. 굉장히 쪼꼬매요. 아, 제발요, 아저씨. 아저씨! 이중턱 보여요! 각도가 별로입니다, 아저씨! 무슨 말일까? 아유, 저기 누구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 저거 봐봐 얼굴이 커. 얼굴이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뭘 어떻게 이 가운데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가운데를 선택해볼까요? 피에로의 길로. 뭔가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나온게 피에로기 때문에 절대로 피에로 아저씨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무섭지 않아요. 봐봐요. 왼쪽에 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가! 아, 엔딩이다! 엔딩이야! 열리지 않습니다. 당하시면 안 돼요. 열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난 괜찮아. 일단 굉장히 깜빡거리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에로 아저씨는 왼쪽 하단에 체력 게이지가 생겼네요. 니은기형님 어서오세요. 이쪽에 쪽지. 모르겠어. 몰랐는데 이걸 내가 먹는 거군요. 배터리가 있습니까? 아 배터리 있는 게임 되게 싫어하는데. 저 풍선은 건들면 안 되는 것 같죠? 내가 보기에 저 풍선은 함정이야. 우리 피에로가 이렇게 준비한 트랩이 분명합니다. 시칼은 뺏겨갔겠죠? 무기가 필요해. 피에로 아저씨를
미국으로 보내드릴 크고 아름다우고 흉측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선인줄님 어서와요. 이거는 왜 먹지 못하는 템이 놔두는 거야. 프린이 없다. 프린이 똥 싼다. 됐네요. 배터리가 오래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칸이 다 있는데? 조성민님 오세요. 커피 풍선 터트려보라고요? 나한테 왜 그래. 내 목숨을 터트리라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나를 터트 프린이었다. 와우 와우 와, 넌 누구야? 잠시만요. 제발요. 발자국 소리. 에, 제가 쫄아서 도망간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맞다리를 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봐준 거죠, 내가. 나는 이제 싸우면 꼭 죽을 때까지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 녀석의 목숨은 이제 저한테 빚진 겁니다. 야, 발자국 소리 왜 안 사라지냐. 갔다! 당당하게 꼈습니다. 난 망했어요. 야, 이게 뭐야! 야! 아니, 왜 들어올 순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사이에 살이 꼈어? 아, 살이 쪘어, 그 사이에? 야!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점프도 왜 안 맞는 거야, 제작사야! 야, 나는 왜 근데 됐다. 풍선 아무것도 없네요. 와우. 하모니까? 나 큰일 난 것 같아.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깜짝이야. 아우, 놀랐어. 왜 안 오냐?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쫀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 심리를 반대로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저런 걸 이제 누르지 않는데, 이제 삐에로가 이런 거지. 의심하는 거야. 오, 저 자식 미친놈인가? 이러면서. 어떤 자신감이길래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지? 조심해야겠어. 저 자식은 나보다 더 또라이야? 이러면서. 날 조심하기 시작한 거지. 일단 여기 왼쪽에서 아까 삐에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니까 애가 쫀 거야 나한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까 내가 이쪽에서 계속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앞에서 삐에로 나타났었죠? 안 나타나네.
게임 오류 걸려서. 아까 피에로가 있었던 방에 무기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빨라?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는데. 불 끄고 숨어합니까? 불 끄면 안 보이는 걸? 현숙이 오른쪽 가면 내가 이제 들어가려 했었는데. 나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숨을 필요가 있을까요? 싸워보는 거 어떠냐고? 아, 한번 보여. 근데 나도 뛰면 빠르거든요? 아, 유인해서 빼야 된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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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그거 잘합니다. 오케이, 유인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또 옛날에 개주 선수였기 때문에 저런 이런 삐에로 아저씨한테는 잡히지 않는다고요.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아저씨, 요쪽이에요. 아저씨 요쪽이라고요. 요쪽이라고 아저씨. 컴온 컴온 컴온. 들어와 들어와. 아, 이쪽. 아, 이쪽이에요. 맞아요. 그대로 쭉 오세요. 고 스트레이트. 거리는 유지해 주시고요. 아니 멍청한 아저씨, 이쪽이라고요. 아니 야야야 이쪽이라고요.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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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봐라. 좋아 좋아 좋아. 멍청한 자식. 좋습니다. 피에로가 들어갔던 방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무기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설마 제도 낮추셨습니까? 뭐 임마. 아니 무기 없잖아요! 아니 열쇠로 싸워. 열쇠로? 뭐 니 마음을 언록 이러면서 무슨 열쇠로 싸웁니까?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곤란하게 됐어. 아, 나이버 도망가네. 나의 강력함을 안거지. 잠긴 문을 가라고요? 다 잠겨있는데요? 아 잠긴 문이 한두 개여야지. 시칼 지금 없습니다. 아 이제 안 걷는데 왜 걷는 척하냐? 나 큰일 났다. 안녕 친구? 요거! 더 빠르구나. 근데 되게 멍청해 보이네요. 같이 가자 친구! 시카를 찾을 때까지. 아 열쇠로 샤워실 같은 거 가면 무기가 있어요. 샤워실 어디야? 너 알아? 얘가 알려주지 않을까요? 샤워실이, 샤워실을 찾자, 샤워실을 찾자. 아 영원히 달고 다녀야 돼요? 아 괜찮아요. 강아지 같은 애 아닙니까? 이건가요? 하듯이 치는데 이제 기분 나쁘게.
아야, 잠시만요. 쌍둥이? 야, 이 미친놈들아. 야, 이 미친놈들아! 저기인가 보다. 야, 이제 너 이거 문 열면 큰일 났어. 어, 너 임마, 야! 나도 이제 무기 있어, 나도 이제 무기 있어, 나도. 갑자기야. 얘가 무기인가요? 얘를 들고 싸워? 아니잖아! 얘를 어떻게 싸워요? 이게 어떻게 무기야? 무기가 어딨어? 아, 여긴가? 무기 없는데? 설마 이거예요? 어, 나는 물 잠그.. 어.. 반대편에도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욕조물을 빼라고요? 물이 다.. 물이 있었나? 아, 이거 아아 와우! 야, 이것만 있으면 이기지 내가. 좋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무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얘가 친구니까 얘를 패. 아닌가요? 아, 나는 얘를 인질로 다 잡아가지고 어. 남자는 선빵 필승. 야, 얘 공속 개빨라. 공속 개빨라. 공속 개빨라. 잘 싸우네요, 이 친구가. 여기가 어디야? 바로 밑에가 스폰지역인데 이거 버그예요. 정말 진심으로 제 인생에 최애캐가 나오는 게임이었고요. 스토리, 그래픽, 게임성까지 하나도 꿀릴 게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하셔서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갓겜 추천합니다. 나만 살 수 없지. 좋습니다. 이렇게 갓겜 크라이 오브 아 피어 오브 크라운 여러분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